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 그리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첫 번째로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미국 증시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봐야 될 것이냐, 아니다. 낙폭과대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에 따른 차트에 대한 움직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엔화가 뭐 전일도 엔화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눴었는데, 마찬가지로 엔화가 오늘도 한번더 이슈가 되면서 강세 시점으로 돌아설까, 뭐 125엔까지 내려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광고 수익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내년에는 과연 좋아질 수 있을까? 좀더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고, 자,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시장에 대한 움직임 확인을 해보시면, 자, 코스피가 1.1%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1.3%, 모처럼 만에 양시장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예상했던 대로 일단 2350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붙여내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방이 그만큼 드러나 있다라는 얘기라고 봐야 됐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메이저 대형주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도, 결국 이제 지수에 대한 하락은 제한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이제 제한된다고 봤을 때, 지금 지수를 끌어올린다면, 물론 이제 제한적인 상승이겠지만, 그럴 때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특히 이제 메이저 대형주들이 좀더 강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볼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해봤는 거고요. 그래서 때마침 또 그런 움직임이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환율이 이제 1276원 30전을 가리켰고, 자, 유가가 78달러로 다시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수급을 보면, 코스피는 개인이 5,657억 원 매도, 그리고 외국인이 45억 원 매도를 보였고, 기관이 5,853억 원 매수를 나타냈는데, 금융 투자 업종에서 상당한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2,384억 원 매도, 외국인이 737억 원, 기관이 1,757억 원 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주제가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가, 아니면 낙폭과대로 봐야 되는가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차트를 한번 같이 보자고요. 우선은 이제 나스닥을 한번 같이 볼게요. 나스닥이 국내 증시에 많은 영향을 주니까 보면, 자, 나스닥을 이제 크게 놓고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나스닥이 많이 빠졌어요. 우리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주가를 조금 더 크게 놓고 보시면, 자, 우리가 과거에 2021년도 11월 달, 거기 고점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1년도 1월 달에 꼭지를 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지금 꾸준하게 빠져서 내려왔어요. 이때가 이제 15,000포인트 부근이고, 현재 이제 1,600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상당 부분 빠졌다 그죠? 빠지면서 현재 다중바닥 형태를 좀 띠는 그런 부분인데, 자, 다중바닥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바닥을 이제 다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반등을 여기까지는 붙였다가 그 다음에는 반등이 또 조금 더 적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반등을 붙이는데, 언제까지 이제 반등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죠? 아직까지도 유동성이 축소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자, 앞에서도 우리가 이미 바닥을 한 번씩 다졌던 자리가 바로 여기 요 포인트, 1600, 1500 포인트였는데, 자,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서는 바닥을 좀 다져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사실 이제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바닥을 다질 때는 그만큼 힘이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은 그안 좋게도 지금 계속 이렇게 이제 바닥을 조금 다지는 그런 양상들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저는 이제 제한되는 반등이라고 좀 보는 시각이에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오늘 나스닥에 대한 반등이 추세적인 반등이라고 보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하락폭이 좀 컸고, 그에 따른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마찬가지로 S&P 500을 보면 S&P 500은 그거보다 조금 더 서 있습니다. 좀 더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바닥권이 한 3670포인트 부근 자체에서 하방을 좀 다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고, 지금은 나스닥보다 좀 더 상대적으로 위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다우증시도 한번 같이 보면요. 자, 다우증시는 또 S&P 500보다 좀 더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우증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라든지 또는 이제 경기 순환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고배당 관련주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만큼 미국 주식들 안에서도 이제 다우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안정적인 종목군에 대해서는 수급에 유입이 좀 되는데,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코로나 특수를 누렸던 이런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라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영향을 좀 미친다 보는데요. 삼성전자가 여전히 이제 6만 원대에 대한 돌파가 오늘도 쉽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지금 현재 나스닥에 대한 또는 이제 우리 다우증시에 대한 반등은 지수에 대한 최근 낙폭에 대한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도 크게 뭔가를 이제 바꾸기에는 조금 힘든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12월 달 좀 더 이어지되 우리가 1월 달에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움직임을 좀 전망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일본 증시에 대한 부분, 바로 엔화 강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오늘도 뉴스가 좀 있었어요. 일본은행 예상 밖 금융 완화 축소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장기금리 상한 0.5%로 인상했다. 뭐, 일본 측 구로다 총재의 입장은, 우리 금리 인상한 거 아니에요, 했지만, 사실상 시장은 금리 인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일본에 대한 엔달러에 대한 움직임을 보시면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이후로도 엔화가 뭐 150엔까지도 갔어요. 150엔. 과거에 2010년도, 2011년도는 엔화가 70엔에서 80엔이었어요. 근데 지금 150엔 정도면 약 2배 정도 일본 돈의 가치가 2분의 1로 떨어졌던 거죠. 그만큼 엔화가 상당 부분 양적 완화라든지 또는 이제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가치가 상당히 떨어졌고, 과거에는 우리가 엔화를 기축통화라고 많이들 얘기했지만 요즘은 거의 엔화를 이제 기축통화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달러가 뭐 킹 오브 킹에 대한 자리를 좀 유지를 하는 모습들인데, 우리가 2021년도 이후로도 일본은 지금까지도 돈을 꾸준히 풀어왔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130엔 수준인데, 요게 이제 125엔 정도까지는 내려갈 것이다, 뭐 그런 지금 예상치가 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거를, 125엔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일본 돈이 이제부터는 엔화 강세가 나타났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죠? 대신에 우리가, 꼭지는 드러났다.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도 피크아웃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꼭지를 치고 이제 꾸준하게 하락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엔화에 대한 부분에서도 다시 한 번 더 150엔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이거를 지금 약세, 일본의 엔화가 강세로 넘어갔다는 게 아니고 대신에 완전 초약세 국면으로 다시 가지는 않는다. 지금 현재 약세 국면을 유지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125엔, 사실 125엔까지 가더라도 뭐 크게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상대적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엔화가 강세가 나타났을 때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자동차라든지 또는 이제 엔터 관련주들이 수혜를 많이 봐왔어요. 근데 요번에는 큰 움직임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거든. 그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한 가지 표를 한번 같이 보시면, 요건 이제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원화
그리고 NI에 대한 추이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에 있다면, 위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아, 이 돈이 좀 더 약세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밑에 있을 때는 이 돈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과거 자료를 보면 요 빨강색이 원화고요. 여기 파랑색이 엔화인데, 원화가 지금 약세 국면에 드러났을 때가 2008년도, 여기가 2008년도죠.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원화가 약세예요. 그죠? 원화가 약세고,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엔화가 약세입니다. 원화와 엔화를 달러 대비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엔화가 조금 빠지긴 했지만, 상대적 강세로 오는 부분을 나타냈었지만, 원화도 그만큼 좀 더 강세를 보이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가장 강세를 보였던 업종이 뭐냐라고 봤을 때, 자, 우리가 자동차 업종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차인데, 현대차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자, 어때요? 우리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3년도까지, 2014년도 7월달까지 꾸준하게 주가가 오르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 이후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가는 크게 빠지는 움직임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현재 다시 한 번 더 15만원에서까지 왔는데, 지금 기아차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도 지금 보면 똑같은 시기죠. 2008년도 10월달부터 자, 2012년 5월달, 뭐 여기 2013년도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죠. 요 시기가 바로 원화가 엔화 대비 상대적 약세를 보였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 원화가 상대적 약세가 들어가는 저 시기에서 골든크로스가 나타나게 된다면, 과거처럼, 그러면 그때는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엔화 강세가 상당히 좀 나타난다고 해서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또는 엔터 관련주들이 갑작스럽게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는 좀 힘들다라는 부분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 추세가 바뀔 수 있는 시점이 다가왔다 정도로만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주제가 네이버하고 카카오 레포트가 나왔어요. 광고 수익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레포트인데, 아, 저는 참 그 기사를 보고 조금 난해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 광고라는 것을 이제 많이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벤트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글로벌 이벤트가 있든지 국내 이벤트가 있어줘야 돼. 우리가 이제 2022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엄청 많았어요. 자, 연초에는 우리가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죠. 대선이라는 이벤트를 보면서 우리가 그 선거에서 포털 사이트를 지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포털 사이트에 광고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눈으로 직접 봤어요. 왜냐면 예전보다는 사실 우리가 TV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보다 포털 사이트라든지 또는 유튜브라든지 신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비중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더욱더 4년 전 대선보다는 올해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대선 정보를 포털사이트 통해서 얻어냈고, 그만큼 포털사이트에 대한 광고도 상당 부분 이뤘던 것이 올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얼마 전에 끝났던 카타르 월드컵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광고 효과가 또 있었어요. 자, 그만큼 많은 광고가 집행이 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내년을 한번 따져보자. 내년은 그럼 올해보다 광고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내년에 2023년도 글로벌 이벤트라든지 국내 이벤트는 큰 이벤트가 지금 현재는 나오고 있는 일정이 없어요. 말 그대로 이제 광고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내년에 더욱더 올해보다 커진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사에 대한 내용은 내년에도 광고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부 기저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광고 시장의 성수기를 진입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무리수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네이버에 대한 매출 비중을 보면, 우리가 이제 서치 플랫폼, 그리고 이제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분야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서치 플랫폼입니다. 근데 서치 플랫폼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인에 떠 있는 광고 수익 또는 이제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광고 수익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서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커머스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파워링크라는 게 달릴 거예요. 검색을 하고 나면 또는 특정 단어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검색을 하면 거기서 가장 먼저 뜨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커머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뭔가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면 뭐 이런 마켓 같은 뭐 이런 용품이나 또는 옷 같은 의류 같은 것들을 광고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커머스에 대한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핀테크는 우리가 흔히 네이버 페이 자 콘텐츠 분야가 바로 이제 웹툰과 스노우 뭐 제페토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네이버라는 회사를 봤을 때 최근 들어서 많은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웹툰과 웹소설 이런 IP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IP가 확장된다고 해서 이 기업에 대한 매출이 크게 바뀔 수 있을까? 자, 지금 콘텐츠가 네이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에 대한 지금 수익의 원천은 결국 서치 플랫폼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내년에 더 좋아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쳐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가 기대감은 높겠지만 지금 당장 서치 플랫폼에 대한 광고나 디스플레이 광고들이 우리가 올해만큼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드라마틱한 주가에 대한 반등을 기대하지만 그 반등 자체는 천천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카카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에 대한 부분과 콘텐츠의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한 5대 4 정도 돼요. 5.5대 4.5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도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카카오페이 자 자회사가 이제 상장돼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카카오 게임도 상장돼 있고 뭐 카카오 웹툰 같은 것들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더라도 카카오는 결국 연결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지분을 얼마만큼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연결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잡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네이버와 비교했을 때 유리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두 회사를 비교해서 본다면 오히려 네이버가 좀 더 강한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관점까지도 우리가 좀 판단을 해서 좀 주가 추이를 좀 보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부분에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이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 분야가 좀 커지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네이버에 대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면 앞서서 지금 바닥에 대한 눌림 바닥 시그널이 이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금 강한 상승세를 이제 동반을 해왔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또 바닥대에 대한 시그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바닥은 맞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드라마틱하게 우리는 이런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승은 제가 볼 때 좀 어렵다고 보고요. 적정 가격대 한 뭐 15만 16만 원 사이에 대한 가격대를 보거나 또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타난다면 그때는 모아갈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뭐 여기서 급하게 쫓아갈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 자 카카오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카카오로는 우리가 수익을 많이 봤던 기업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단기적인 부분에서 바닥을 좀 형성하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금 여기에서 이제 바닥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지지가 되겠지만 우리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넘기기에는 아직까지는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유동성 축소 국면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봐요. 최근 들어서 미국 내 SNS라든지 또는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유를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그만큼 업황적인 부분이 과거처럼 좋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비용에 대한 부분 자체가 부담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은 공략을 할 때는 단기적인 부분에 수익을 내기 위한 공략보다는 저가 권역에서 모아가서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으로 넘길 수 있는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매수가 필요한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들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모처럼 한 2350포인트를 회복하는 좋은 시장의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요. 내일도 제한적 상승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눌림바닥 검색식 특강이 있습니다. 그 직장인 문자 3개월과 전업 투자자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식 특강, 그 신호 검색까지도 함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성과 검증으로 성과를 냈던 직접적으로 객관적인 수익이 증명된 검색식과 신호 검색을 여러분들께 직접 전달을 해 드리고요. 그래서 대형주나 중소형주 모든 종목에서 이런 신호 검색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27일 날 진행이 되고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 많이들 신청하셔서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 추천주 보면 코스맥스. 자, 우선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중국 소비 관련주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중국 소비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특집으로 테마주 분석을 함께 봤었는데요. 그 이후로 꾸준한 상승세를 현재 붙이고 있고, 저는 이런 화장품주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꼽아본다면 이제 코스맥스, 그리고 LG 생활건강, 이 두 가지 꼽는다 말씀드렸다, 그죠? 저하고 이제 한국콜마는 워낙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한국콜마는 저는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코스맥스나 또는 이제 LG 생활건강, 그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다 보고, 자, 두 번째 이제 대원제약입니다. 최근에 이제 감기약 관련해 가지고 아세트아미노펜이라든지 또는 이부부르펜 관련 계열의 감기약 원료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돌아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이런 감기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또 대원제약이 감기약을 또 수출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 번 더 바뀔 수 있다. 자, SM은 어제도 SM이 나왔었죠. 그 SM 다시 한 번 더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같이 한번 보셨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